제가 10년지기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일입니다. 2년째 솔로로 지내 외롭다 외롭다 노래를 부르던 제게 결혼을 앞둔 친구가 전화로 말하길, 부캐에 길을 받으면 남친 생길지 누가 알겠어? 에이, 수칙맞게 내가 뭔 부캐야. 딴 사람 많잖아. 평소에 외롭다고 맨날 노래 불렀으면서 신랑 지인들이 우리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. 안 그래? 부캐 네가 받는 걸로 할 테니까 이날 신경 써서 예쁘게 하고 와. 알겠지? 부캐 받으면서 이목 끌면 혹시 아니? 그런가? 알겠어 그럼. 오늘은 제 친구의 결혼식 당일, 그리고 전 부캐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섰는데요. 자, 이제부터 신부님이 던져주는 부캐를 받아야 하는데 신부님 친구분께서 멋지게 부캐를 받아주세요. 엥? 부캐 받는 건 결혼식 하이라이트 중 하나 아닌가? 그런 미인이 받아야지 처 여자가 왜 받지? 처 여자는 좀 많이 그런데? 에? 뭐야 뭐야?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야? 대체 누가? 아, 죄송합니다. 또 팔려 진짜. 오, 완전 신부 망신 타주는 민폐녀네. 진짜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? 자, 사진 찍겠습니다. 신랑 신부 지인분들 모두 나와 주십시오. 그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웃으면서 찍으려는데 뒤에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캐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한다는데 결혼할 상대는 있나 몰라? 딱 봐도 썰러일 듯. 저런 사람한테 부탁한 거 보니 신부 지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전혀 없었나 보네. 아니 저 남자가 근데. 그래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뒤를 돌아봤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 말한 사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. 마음에 담아두지 마 솔롱아. 나 지금 너무 화나고 어이없어서 감정이 추슬러지지 않아. 오늘 보고 다신 안 볼 사람이니까 잊어버리자, 응? 그 사람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.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?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이런 추한 모습을 더는 보이고 싶지 않아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집으로 향했는데 식장 밖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. 저기요, 아까 우연히 다 들었는데 뚫린 입이라고 막말 쩌시네요? 네? 제가 뭘요? 신부 친구분 외모 보고 지적질 하셨잖아요. 얼마나 잘났길래 봤더니 그쪽도 눈은 쪽 떼져가지고 남 외모 평가할 수준도 아니구만.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래? 뭐라고? 야 이 자식아, 지금 말 다 했냐? 왜? 너도 외모 평가 당하니까 열받냐? 얼굴이 빠였으면 인성이라도 좋던가?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네. 진짜 인생 불쌍하다 불쌍해. 상황을 보니 어떤 남자분이 아까 제 외모를 평가했던 남자를 참교육하고 있었습니다. 부캐 받으러 나간 사람이 화려하고 눈부셔야 정상 아님? 별 볼일 없는 여자가 나오니까 나도 솔직히 말한 것뿐이지 무슨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의견 피력도 못함? 얼마나 신부 지인 중에 예쁜 애가 없었으면 그런 애를. 호는 애가 타 쪽팔리더만. 아가리에다 김포 매립지 오픈했냐? 이거 완전 인간말종 쓰레기네. 너 같은 놈은 분리수거도 못하겠다.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? 팩트를 말한 거잖아 팩트를. 너도 솔까 커트는 정의로운 척해도 부캐 하나 똑바로 못 받아서 바닥에 떨구는 멍청한 여자 보고 속으론 비웃었잖아. 내 말이 맞지? 우리 솔직해지자고. 그래서 전 멀리서 지켜보다 참지 못해 그 사람에게 다가가, 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워 처먹으면 그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냐? 어? 아? 아까 부캐 받았던 여자네? 그래, 네가 그렇게나 신명나게 까대던 그 여자다 왜? 아, 아니 그게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좀. 왜 본인 등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실까? 면전에다 대고 아까처럼 까보시지. 죄송합니다. 전 그냥 혼잣말로 꿍얼거린 건데 틀킬 줄 몰랐어요. 모르긴 뭘 몰라. 애초에 그런 말 자체가 예의가 아니지. 그것도 남의 결혼식장에서 분위기 싸해지게 할 소리야? 그 순간 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상황 파악을 마친 분들은 미친 거 아니냐, 입도 생긴 대로 놀리는 듯 어디 측 하객인지 몰라도 망신 제대로 시키네 등등 입을 모아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. 그러자 그 남자는 사태 파악을 하고는 쭈구리가 된 채 빠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갔죠. 도와주셔서 감사해요. 이걸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. 아 아니에요. 저도 그냥 참고 있다가 선을 시계 넘어버리길래 한마디 한 것뿐이니까요. 저런 인간은 망신 좀 당해야 돼요. 네, 정말 감사해요.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감사 인사로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번호 좀 물어봐도 될까요? 괜찮아요. 마음만 받을게요. 제가 뭐 밥 얻어먹을 만큼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요, 뭘. 아니요,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서요.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알겠습니다. 그렇게 저희는 서로 변호를 교환하고 며칠 후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 도중 대화를 나눴더니 서로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